2020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커피를 하나만 고르라면 모두가 달고나 커피를 1위로 뽑을 만큼 인기 있었죠. 최근 미국의 한 회사가 달고나 커피를 자신들이 발명했다고 주장했다가 망신당한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매체 NBC 방송에서는 한국의 달고나 커피를 발명했다고 주장한 미국 회사 사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배우 정희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에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를 소개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유행이 되었는데요. 달고나 커피는 홈카페의 시대를 열고 오른팔을 가져가버린 공포의 커피라는 설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커뮤니티와 SNS에 달고나 커피를 따라 만든 후기를 올리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한국인을 함부로 방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메뉴다.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과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400번을 저으면 환상적인 커피를 얻을 수 있다. 단지 팔의 감각은 사라질 수 있음. 커피, 설탕, 우유만으로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한국인은 미쳤다. 인스턴트 커피로 이런 맛을 내다니. 게다가 이걸 발명한 사람이 바리스타가 아니라고? 미국 유명 방송사들은 바리스타들과 셰프들까지 동원해 달고나 커피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반짝 유행인 줄 알았던 달고나 커피의 인기가 4월, 5월에 이어 연말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스타벅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달고나 커피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리프트커피라는 미국 업체에서 이 달고나 커피를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고 만들기 키트를 무려 $49, 하나 약 5만원에 판매해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노아 컹크는 우연히 달고나 커피 키트 광고를 보게 됐고 위프트커피 웹사이트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이 업체 대표인 KT 에인절이 달고나 커피 키트를 출시하면서 인사말을 써두었는데요. 2020년 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KT의 세상도 뒤집혔고 KT는 창의력을 발휘할 곳을 찾았다. 커피숍들이 문을 닫고 슈퍼마켓에는 줄이 늘어선 가운데 KT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고급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바리스타와도 경쟁이 될 만한 휘핑커피를 개발했다. 여러 달 동안 시행착오를 거친 뒤 KT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휘핑커피 레시피를 내놓았다. 누가 봐도 마치 사진 속 백인 여성이 천재적인 감성으로 달고나 커피를 개발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문구인데요. NBC 방송에서는 한국어로 달고나는 한국전쟁기 유행한 과자로 설탕을 녹여 베이킹소다를 넣어 저어서 만드는 저렴한 사탕 과자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그 기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은 컹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달고나 커피를 만들 수도 있고 레시피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처음 개발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해놓은 것은 정말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는 시애틀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 조 박에게 이 문제를 말했습니다.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지만 달고나 커피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백인 여자분이 있어. 조 박은 어린 시절 아이오와에서 한국에 찾아가 달고나를 먹으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광고를 보니 달고나의 성적인 의미를 덧붙인 것 같더군요. 제겐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 추억을 더럽히거나 도둑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달고나를 참고했다고 언급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이 업체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달고나 커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해외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달고나 커피를 자기가 만들었대? 설마, 농담이지? 진짜 저 여성이 달고나 커피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분명히 한국인이 만든 거지. 저 백인 여성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런데 가격도 제정신이 아니야. 문제가 커지자 NBC 방송은 위프트커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연살구색 바탕에 거의 잘 보이지 않는 흰색 글씨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트렌드의 원조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라는 내용을 수정했고 한국에서 시작된 달고나 커피라는 것으로 유명한 길거리 설탕 과자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KT는 몇 달 동안 노력해 이 커피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문은 사실 사과문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래 한국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결국 원래의 사과문을 삭제하고 다음 사과문을 제기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글씨가 읽기 편한 보라색 바탕에
죄송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적처럼 우리는 이 커피가 원래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문화로부터 유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고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이 점을 명시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매 수익의 1%를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과 소녀를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이 문제에 항의한 사람 중 한국계 미국인 조박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 우린 잠자코 입 다물고 있어야 해 라고 하셨어요.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우리는 더욱 우리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식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늘자 중국이 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문화 훔치기가 아니더라도 그 유명세만큼 우리 한식에 대한 크고 작은 문화 전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 전유는 어느 한 문화 집단이 다른 인종이나 집단의 전통 문화를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그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나 이해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크게 보편화되지 않은 용어로 문화절도, 문화배당, 문화도용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네티즌들이 선두가 되어 스스로 우리 문화 지키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경 내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만들기 위해 중국이 일삼는 동북공정이 문화 분야에까지 확산되자 한국인들은 이러한 왜곡을 지나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 자본으로 제작되면서 작품 내에 등장한 불필요한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 관련 드라마를 보이콧하자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그 결과 자본금 320억 대작이었던 조선구마사는 사상 초유로 2회 만에 종영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작 중인 간떨어지는 동거는 중국 자본이지만 한국 시청자들의 눈치를 봐서 내용에서 모든 중국 PPL을 제외했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달 4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역사 왜곡으로 민원이 들어온 중국 웹소설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이 아파타 적백묘사존 성룡도 등은 심의 끝에 일부 건수가 유해 간행물로 지정됐고 고려인들은 시끄럽고 규칙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라며 역사를 왜곡한 동궁 조선이 중국의 속국으로 등장한 소설 후궁덕비 고려가 노비의 나라로 언급된 비빈저 직업은 아예 출간이 해수됐습니다. 자신이 파는 제품이나 문화가 다른 나라의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상대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전유와 역사 왜곡을 그대로 두고 보면 우리의 문화가 파괴되고 우리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한류와 한국 문화의 유명세가 더욱 커져가는 만큼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